아이가 뜨거워.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따끈따끈하게 구운 두부 반찬을 제일 좋아하는 지수. 지가 사와서 엄마가 해준 거야. 다음에 또 갔다 와. 심부름 잘한다. 하루하루 예상치도 못한 기쁨을 선사해주는 소중한 딸. 어쩌면 엄만 지금껏 그 힘으로 희망을 꿈꾸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딸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속이 상하면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힘들면 얘기하는데 이제 이 우리 지수는 아직 그런 소통이 안 돼요.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대화도 될 때도 있어. 그냥 모르고 하는 거지 얘는. 대답만 하는 거지. 딸이면 이렇게 의지도 하고. 근데 늘 내가 돌봐야 돼. 주는 상황이잖아요. 얘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속상하고 그래도 내가 안고 가야 될 그거고. 그래서 그냥 허무해도 그냥 우리 딸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심 걱정 떠나지 않는 날들이지만 그래도 딸이 곁에 있어 늘 든든한데요. 잘 먹어. 이대로 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할아버지 같이 할까? 도와줄래? 아 필요 없어. 응? 필요 없어. 왜? 밥 먹어. 이거 가져가서 엄마 도와줘. 에이 이것도 없어. 알았어. 도와주려고 가는 거야? 알았어. 물 틀고 퐁퐁해서. 여보야 이거 닦아야지. 깨끗하게 닦아. 옳지. 아이고 이뻐. 겉으론 투덜거리긴 하지만 지수는 요즘 힘든 엄마를 위해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내성적이고 예민했던 성격과 행동도 엄마를 도우며 많이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숟갈이랑 다 닦아놨어 엄마. 흰 것만 돼. 옳지. 내가 해. 이제 네가 해? 딸을 위해 누구보다 강하게 마음먹고 하나하나 반복하며 가르쳐온 숱한 날들. 남들은 다 안 될 거라고 했지만 그렇게 조금씩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딸은 이제 엄마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살 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저게 고등학생이니까 혼자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내가 시켜보는 건데 곧잘 설거지 하는 걸 보고 깨끗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건 가르치면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시키고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혹시라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혼자 살아가는 그런 자립심을 좀 키워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쟤를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래도 힘들죠 아직은.